대방광 불화함경 제2권 세조 묘원품 제1의이라 세조 묘원품을 1, 2, 3, 4로 또 나눈 거요. 그때 열애의 도장 도량 중회가 모두 이미 운집을 하시니 더요. 무색개천은 안 나왔죠? 색개천만 나오죠? 무색개천은 뭐 생략된 거죠. 무색개천은 몸도 없으니까 뭐 나와봤자 남들이 뭐 의식도 잘 못할 거고 무색개니까. 그런데 색개 속에 포함이 된 거예요. 무변 품류가 끝없는 여러 종류를 품류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들이 두루 다 변만하고 무변 품류는 아까 수신 풍신 무슨 용왕 산왕 모두 또는 천주 귀신 또 보살 여러 종류로 다 두루 다 그 부처님의 도량에서 다 충만해 있고 형색과 부종이 각각 차별합니다. 생김새 다르고 다 모양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부종이라서 그 밑에 부하들이 부종입니다. 촌놈이 모처럼 이제 방콕시에 가보니까 인도 갈 때 오색 인종들이 다 나왔더만요. 부색 것이 이제 형색 부종이 각각 차별이요. 거기 가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 드나드니까 거기 가만히 앉아보니까 세계 사람들 다 구경 다 갔대. 세계 나라에 안 가도 기기 묘묘한 원수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범 같이 생긴 것도 있고 개 같이 생긴 것도 있고 고양이 같이 생긴 것도 있고 개 같이 뭐야 돼지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빛깔도 뭐 푸르고 누르고 검고 희고 뭐 가지각색 아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귀신 따위 뭐 여러 가지 천주 또는 용왕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아요? 자기 온 바의 방위를 따라서 세존을 친근하여 부처님을 가까이 우러러 봐서 일심으로 처망하시니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들으려고 부처님이 성불했다고 하니까 부처님을 일심으로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우러러 보시니 이 여러 중해들이 이미 일체 번뇌의 마음의 때와 그 및 그 여습을 다 이미 떠나서 여습이라는 것은 습관이죠. 습관은 제2천생이라는 것 관습까지도 다 떠났어요. 번뇌와 습기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람뿐 아니라 귀신까지도 다 모였죠. 중장산을 꺾어서 중장산이라는 것은 무거운 장산, 무거운 장애의 산이에요. 그게 나쁜 거죠. 중장산은 나쁜 거라요. 중장산을 크게 말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산과 같이 아주 굉장히 높고 크고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 중장산. 이걸 번외장이라고 그럽니다. 번외장이 바로 혹장이요. 번외를 혹이라고 합니다. 혹은 미혹한 거. 무명
번뇌가 있어가지고 그게 마음을 가리워서 먹구름 같이 밝은 지혜의 태양을 가리운 혹장이고 호혹자에다가 이렇게 썼던 건데 혹장이고 그 다음에 업장이고 여기서 업자에 나와서는 주로 악업이지 죄업이나 악업이지 선업을 가리킨 말은 아니죠. 선업은 좋은 건데 죄업이나 악업 그런 업장 업장이 무너진다고 하지요. 기가 막히면은 업장이 무너져요. 기가 막혀야 돼요. 그 전후 재단 앞뒤 생각이 뚝 끊어지면 기가 막히. 그래서 전후 재소나 업장이 끊어지려면 그래야 돼. 끊어진 후에 다시 소생해. 이제는 소생할 소자죠. 마음의 번뇌 온갖 생각이 뚝 끊어진 뒤에 다시 소생하면은 업장이고 혹장이고 다 끊어지죠. 업을 지키든 죄를 지키나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걸 업장이라고 악업을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같은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이 다 고민 같은 것. 작게는 고민이고 크게는 고통이고 이런 걸 다 중장상이라고 해요. 산장이라도 하지요. 산장이라고 하니까 고추장, 막장, 된장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대요. 세 가지 장, 삼장은 저장자요. 그게 중장산이요. 중장산을 꺾어서 부처님을 보는데 걸림이 없다. 문명 번뇌까지, 업까지, 고통까지 다 떠나서 그러니까 제일 끊기 어려운 것이 혹장입니다. 고장인 것도 제일 끊기가 쉬운 거라요. 사실상은. 그러나 우리는 고장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하지요. 근본은 업장하고 혹장입니다. 고진멸도 하지요. 예? 사제법에 여기에 사제법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뭔 무엇입니까? 고집이 나왔죠. 고와 집이. 고제. 고제하고 집제만 지금 나온 거예요. 연관이 다 있어요. 저기 저 사제법이라고 여기 나오네. 고제, 집제. 이게 이제 업장하고 또는 혹장하고 이게 집제입니다. 고제가 고장이고 속옷을 고장이라도 하지. 기억하기 좋도록 하는 거지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고장하면 속옷장, 속옷, 고장중후 그거 고장이란 말. 고장난 고장하고 발음이 똑같죠. 고장나니까 고통받지 뭐 마음이 고장나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게 것이죠. 혹업고 고집이란 것이 바로 삼장이라요. 방금 내가 뭔 이야기 하려다 잊어버렸네. 뭔 말을 하려다 잊어버렸어. 부처님을 보는 게 걸림이 없다. 부처님을 잘 본다 말이죠. 업장이 두터우면 부처님도 못 보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비로자나 여래께서 옛날 옛적에 지나간 옛적 때에 겁해 가운데 수많은 억만급 동안 말이죠. 보살행을 닦아서 사섭의 일로서 일찍이 섭수와서 사섭의 일을 가지고 사섭의 그 제도하는 교화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분들을 다 옛날에 이끌어 주었단 말이죠.
사셉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셉이 도시를 가면은 동생이 좋아라고 가지요. 도시섭으로 처음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기분 좋은 말로서 포섭을 하고 대어서 이행서 동사서 어떻게 부처님이 그 중생의 심리를 샅샅이 잘 아셨는지 제일로 속바른 것이 이거죠. 요즘에 것이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등본도 잘 안 띄우거든. 1,000원이나 2,000원 딱 갖다 이렇게 급행료 주면은 얼른 직가닥 해주거든. 바로 해줘요. 몇 시간 후에 오라, 내일 오라 안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두 번 가시 어디 가서 것이 저 갔다가 또 교통비가 또 드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한테 일 없거든. 돈 몇천이라도 받아야 자기 것이지. 그냥 이행이라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면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다 따르거든. 그러니까 보살들이 부처님들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이행으로 하거든. 그래도 안면이 없으면 안 되죠. 서로가 잘 통하고 잘 통해야 되니까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거기서 한 소굴에서 도둑놈을 제도하려면 같이 도둑질을 하다가 이거 나쁘다고 이렇게 해야 하거든. 그게 동사셉이라. 그런데 말도 부드럽게 그 상대를 사랑해주고 상대를 좋게 그 기분 좋게 해줘야 하니까 예어로 포셉이 하거든. 처음에 불퉁불퉁하니 불평을 내품으면 누가 좋아라 할 사람 없죠. 같은 가족끼리도 말을 함부로 하면은 서럽다고 하죠. 안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애어가 필요하고 주는 것은 다 좋아라고 하죠. 대통령도 주는 것 좋아하고 존경심도 주는 것 좋아한다고 누구 큰스님들 법문에 그런 말 하더만 관왕스님이 그러시던가. 그게 다 주는 것이 보시거든. 물질이나 정신이나 어떤 자기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렇게 해서 네 가지 포섭하는 일로 일찍이 섭수를 해서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을 때 모두가 이미 잘 포섭을 해서 가지가지 방편을 가지고 방편이란 말은 방법과 편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방법을 말하고 편이 가장 좋은 점을 택하는 것이 편이거든요. 법률이라는 것이 다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도래 민폐가 되는 법률을 하면 그건 별 법률 가치가 없어요. 방편으로 다 법도 만든 거죠. 방편으로 교화하고 성숙하사 그로하여금 일체 지도를 알립하여 일체 지도에 일체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도를 일체지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지혜라 해서 일체지라고 합니다. 성불하면 일체지를 이룬다고 해요. 일체지의 도에다 쓰게 해서 그 속에 다 확립하도록 해서 확립보다 더 좋은 게 알립이죠. 확립은 말이 좀 딱딱하고 알립은 굉장히 온순하고 좋잖아요. 어감이 확립이라서 확고 부동하게 이렇게 딱 서는 거고 알립은 편안히 거기에 서 있는 거고 내나 의미는 비슷해요. 일체 지도에 알립하게 해서 한량 없는 선을 심었으며 큰 여러 가지 중다하고 광대한 마늘중자요 많고 큰 복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하면 다 좋아라고 하죠. 복 준다면 종교도 바꿀 거요. 복을 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복을 얻으려고 다시 신앙촌에 들어가서 팔자를 고쳤지. 신앙촌에 가가지고 자기 가산 다 털어 바치고 말이죠. 그 밑에 가서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원망해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벌어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못 나오잖아요. 그 일파들이 나온 것이 영락교회니 무슨 영생교회니 해가지고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전에 그것이 이제 뭘 추적한다고 할 때 그걸 다 샅샅이 공개를 하대요. 테레비에. 모두가 다 이미 방편의 원해에 이미 들어가서 방편의 원을 받아 부처님은 이 세상에 중생들을 제도할 때 방법과 편의 또는 여러 가지 광대한 서원과 행원 그러한 그 바다에 들어가게 해서 행하는 바 행이 구족하고 청정해서 하는 짓마다 거칠고 또는 부정하고 그러면 안 좋지 않아요? 그런데 행하는 바 행마다 전부 다 구족하고 청정해서 출리의 도에 출리란 말은 해탈입니다.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 속박을 벗어나고 중생의 그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을 벗어나는 것을 출리라고 그래요. 출리의 도에서 이미 능히 잘 벗어나서 여기에 참석한 대중들을 지금 칭찬하는 말들이죠. 항상 부처님을 보는데 분명하고 조요하게 하사 부처님을 분명히 잘 본단 말이에요. 눈이 좀 어두우면 잘 안 보이죠. 봉사는 자기 아들 낳아놓고도 못 보니까 이렇게 더듬어서 얼굴을 이렇게 더듬어서 만져보잖아요. 만져보는 것이 뭐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죠. 분명히 못 보잖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을 보는데 분명하게 잘 본단 말이죠. 분명하게 비추어서 알려자 알아가지고 승혜력으로서 열애의 대공덕에 들어가서 승혜력이라서는 잘 아는 겁니다. 훌륭하게 잘 아는, 수승하게 잘 아는. 승이란 말은 훌륭하다, 수승하다, 가장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수승, 특수하고 가장 나은, 나을 승자죠. 수승한 지혜, 아는 거죠. 수승한 지혜를 승혜력이라고 그래요. 수승한 지혜의 힘, 수승한 그 아는 힘으로서 열애의 공덕 대회에 들어가서 여러 부처님의 해탈문을 얻어서 친통에 유의하니 어린애들 놀고 즐기죠. 그 저 놀이터에서 그와 같이 이분들은 친통의 세계에서 유희를 해요. 친통만 얻어도 참 대단하죠. 이른바 묘염해 대자재 천왕어 이제 저 위에서 천왕들이 나왔죠. 묘염해 대자재 천왕 아까 대자재 천왕에 대해서 묘염해라는 천왕이 나왔죠. 34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죠. 아까 제일 끝부분 묘염해 천왕이 대표자죠. 대자재 천왕은 제일 우두머리 아니요. 열 분 중에 그분은 법계 허공계의 적정 방편력의 해탈문을 얻고 법계 우주법계 또는 허공계의 가장 고요하고 고요한 방편의 힘 해탈문. 해탈문이 이름이 많아요. 여기에 나오는 해탈문이 수백 개요. 해탈문도 여러 가지요.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듯이 해탈문이 수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재명칭광 천왕은 자재명칭광은 그 다음에 나오죠. 34페이지 둘째 줄에 일체 법을 법이 모두 다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한 자재한 것을 널리 관찰을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해탈문 얻은 그 종류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해탈문이라는 것은 원칙은 생략된 거예요. 해탈 법문이라는 뜻이에요. 해탈문이라면 무슨 저런 문만 문이 아니라 해탈 법문을 얻었다는 문자가 법자가 생략됐죠. 문자만 들어있고
해탈법문을 얻었다. 해탈법문 해달라고 했죠. 경어신님, 경어신 때 그 이야기 잠깐만 할까요? 경어신님 어머니, 어머니를 이제 천장사, 저 충청도 천장사에다 보시고 경어신님이 도통한 선지시거든. 그래서 이제 대중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경어신님 어머니니까 깍듯이 참 사모님이라고 말이죠. 옷도 고운 옷을 새로 잘 입혀서 보시고 경어신님 이제 해탈법문을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가신다는데 해탈법문이 뭐 따로 것이 아니라 경어신님 어릴 때와 똑같이 어린애처럼 온몸을 다 벗고 어머니 앞에 나타나요. 그게 해탈법문이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얼굴이 푸르랑 뚜르랑 하면서 노기가 등등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막 언성을 높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역시 안 올 건데 왔다고 하면서 노발대발해요. 그래서 경어 스님 괴짜 아니죠 좀. 경어 스님은 보통 스님이 아니고 도를 통했더라도 좀 약간 역행하는 역행 지식이라요. 그게 조다리처럼 역행 지식이거든. 선지식이라 역행하라. 그래 경어 스님이 말하기를 어릴 때 이렇게 벗은 것이나 지금 벗은 것이나 둘이 없이 똑같은 이것이 바로 해탈법문인데 뭘 해탈법문을 잘 모르고 그러냐고. 아 벗었다고 그러고 바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 길로 그냥 그 절에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랬다는 그 경어신님 어록에 나오죠. 어록에도 그런 거를 다 소개를 했으니 나도 그걸 보니까 어떻게 무서운지 말. 해탈법문인 게 온몸을 다 벗어버렸다고 해탈법문. 해탈법문이라요. 청정 공덕한 천황은 일체법이 불생불멸하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반야심경의 법문이죠. 공용행위 없는 공용이라서 공을 들여서 작용을 해서 어떤 애써서 뭘 하는 것이 공용이라요. 애써서 할 것이 본래 없는 무위법이죠. 무위 무상을 무공용행위라고 합니다. 본래는 그 하는 게 끊어졌잖아요. 최고 진리 자리는 무위요 또는 그 자리는 무상이라 상이 없어요. 무위 무상의 행을 그런 수행을 무공용 행이라고 그래요. 공용이 없는 공용이 없단 말이요. 공을 들이지 않는 거죠. 공을 안 들여도 본래 제자리 본래 천연의 진리 본연의 진리 공용이 없는 행이란 말이죠. 행이란 말은 사람이 일거일동 행동이나 수행이나 다 행이라요. 행. 행을 제일 잘한 것이 있죠. 뭐가 제일 잘하냐? 돈같이 잘 다니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금행, 그 행자죠. 돈이 발이 없지만 사방에 동서남북에 다 다니죠. 외국까지 그냥 비자 없이 잘 다녀요. 돈은. 그게 공용 없이 행합니다. 돈이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간다는 마음 없이 가지. 그게 돈과 같이 그렇게 잘 가는 것이 공용 없이 가는 행이라. 가해락 대해천왕은 일체법 진실상 지혜해를 현견하는 해탈문을 얻고 해탈문의 명칭입니다. 일체법의 진실상인가 실상이죠. 실상의
지혜 바다를 잘 보는 것. 현이라는 것은 분명히 현재 버젓이 보는 거요. 어렴풋이 보거나 또는 과거에 스쳐가서 지난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견한 거요. 분명히 부동광 자재천왕은 중생의 무변 안락 대방편정을 주는 줄여자요. 중생들에게 끝없는 안락과 위대한 방편의 정, 방편의 정이니까 삼매죠. 정이란 말은 삼매라요. 마음이 안정만 되면은 그게 바로 정이죠. 그러한 해탈문을 그렇게 주는 해탈문을 얻고 묘장어망 천왕은 하여금 일체 적정법을 관찰하여 고요한 법을 관찰해서 모든 치함과 공포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쟁도 있고 세상이 불안하죠. 어리석고 어둡고 또는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다 없애는 해탈문을 얻고 선사유 광명천왕은 위변의 경계에 잘 들어가서 끝없는 경계가 바로 부처님의 법계죠. 그 경계에 깨달은 그 지혜에 부처님의 세계에 잘 들어가서 일체 모든 유사유업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해탈문을 얻고 재유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는 유의법이죠. 재유란 말은 다 유의법이라요. 재유는 좋은 게 아니죠. 불법에서는 유의법은 험한 걸로 봅니다. 유의법과 또는 삼류 따위 이런 것들이 다 재유라요. 삼류란 말은 삼계를 삼류라도 하지요. 삼계 개자하고 통합니다. 이 유자는 욕계 새끼 무새끼를 삼류라고 하지요. 또는 그걸 분류하면은 25유라도 합니다. 25유. 사람이나 모든 동물이 태어날 때 3개를 이렇게 분류하면 25유라요. 사람이나 동물이 태어날 때 4가지 일을 거치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재유에 속해요. 사유. 사유라는 것이 이거 아니요? 본유하고. 그 다음에. 생유하고 사유하고 중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적을 생유라고 합니다.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때가 생유.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은 사유고 죽었다가 태어나기 전 아직까지 죽기는 죽었는데 아직은 태어나지 못하는 그 중간을 중유라고 그래요. 중음신.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죽기 전은 본유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 되고 또 나비가 누에 된가요? 알 되고 알이 누에 되고 그것도 탈바꿈을 4번 하죠. 그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생명을 가진 저런 사람이나 동물들이 이런 사유를 거칩니다. 이게 윤회 아닙니까? 윤회. 이렇게 저렇게 탈바꿈 가거든. 번데기 되었다가 나비 되었다가 뭐 누에 되었다가 알 되었다가 그렇듯이 생유 본유 사유 그런 것들이 다 재유인데 그런 걸 여기서는 이제 일으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 삼류 따위 그런 것을 욕계 새끼 윤회 과보를 떠난 거죠. 일체 모든 존재의 사유업이라서 생각하는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으로서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인간 된 것도 인간 되려고 하는 인간을 인간이 될 수 있는 그 생각을 많이 가져가지고 지금 인간이 된 거예요. 열등 동물들은 열등 동물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많이 쌓고 쌓았기 때문에 열등 동물이 된 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밖에 갖고 맑게 가지면 맑고 밝은 중생이 되고 생각을 흐리게 갖고 어둡게 가지면 흐리고 어두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 같은 동물로 태어나면 능엄경에 그런 말이 있죠. 같은 동물로 태어나더라도 생각이 밝으면 상명하니는 사총하고 이게 총명하다. 아이고, 사자가 들렸네. 능엄경에 이 말이 나옵니다. 같은 동물로 태어나더라도 생각이 밝은 동물은 이에 총명하고 생각이 어두운 동물들은 생각이 어두운 것들은 이에 어둡다. 저 철새들은 유난히 사람보다 더 예민해서 철을 잘 알죠. 기러기가 남쪽으로 왔다가 북쪽으로 가는 것. 철새들은 유난히 그 달력 없어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시기 그 시간에 꼭 내리고 날아가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 보고 출근 퇴근을 하는데 기러기들은 딱딱 질서가 정해내가지고 그 시간 되면 퇴근 딱 해버려요. 그 어디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거, 이동하는 거. 그것들은 상당히 그 생각이 밝은 거예요. 생각이 어두운 그런 동물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어두운 짓을 가거든. 동물도 그것이 저 버마제비 보세요. 버마제비라는 놈은 아유 사람이 건드리면은 고냐시 것이 썩만 팥장 탁 때려 발로 보면 죽는데 그런 당랑이 노비하야 이런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장자 남화경에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말이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이건 어리석은 동물들이지. 당나이라서는 범아제비입니다. 범도 무서운데 범 아제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범아제비라고 이렇게 벌레 이마치 퍼렇게 이렇게 날라도 다니고 기다니고 그러죠. 범아제비 아세요? 범아제비 그 당랑이 팔을 이렇게 성을 잔뜩 내가지고 말이죠. 수레가 가는데 수레 바퀴다 바퀴를 막으려고 또 갖다 버티고 있으면 수레가 가면 자기 치어서 다 갈라 죽잖아요. 온몸이 다 마찰이 것이 좀 뭐요 박멸되어서 죽을 건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거든. 생각이 어리석은 것들은 범아제비처럼 이게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에 따라서 다 결정이 돼요. 업이. 그러니까 불법을 잘 배워가지고 생각을 떠나버리면 부처가 되지만은 생각을 못 떠났더라도 밝은 생각 또는 맑은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 좋게 선업과 보고과보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모든 유의 사유 업을 일으키지 않는 생각하는 업을 일으키는 것은 윤회보를 받으니까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을 초월하면 해탈하거든.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는 뭐냐? 부처가 성불하면은 불경지는 지금 다 알아부르면 이제 더 이상 알 것도 없는데 불경지는 이념 생각을 떠난 거예요. 이념이며 유념이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은 잡념이 없어요. 도인들도 그렇고 무신도인도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경지는 바로 그래요. 무신도인도 역시 그렇거든. 일으키지 않아야 하거든. 생각을 떠나는 것이 부처님의 경지요. 또 생각을 초월해서 생각이 잡념이 없어요. 순수한 본래 순수 이성 뿐이지 본래 밝은 비고 밝은 마음의 지혜 뿐이지 사유를 일으키지를 않아요. 가해락 대지천왕은 지방에 널리 가서 설법을 하되 움직이지도 않고 의지한 바도 없는 설법을 할 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설법 잘하는 게 아니요. 설법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그냥 해야 되지요. 설법하기가 참 어려운 거라요. 나도 지금 설법을 못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잘하면 내가 뭔 여기 와서 하겠어요. 설법하기가 참 어려운 거라요. 중생은 근기도 다 알아야 되고 진리도 또 잘 알아야 되고 또 자기 마음 자세가 부동 자세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설법 잘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고 욕하고 막 행패를 부려도 태연자야 해야 태연해야 하거든. 그게 부동이라요. 또 마음이 어디에 의지함이 없어. 의지함이 없단 말은 집착이 없단 말이죠. 집착이 의지입니다. 집착이 없는 거. 설법하는 법사들 치고 다 초년에 남한테 봉변도 당하고 그런 일을 다 겪어요. 그 겪지 않은 사람들은 설법을 제대로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요. 큰신들은 그 설법 잘하는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스님 것이 설법할 때 누구한테 당하거나 봉변당한 일이 없느냐고. 그게 있는 게 정상이라요. 있어도 이제 그걸 많이 거쳐가지고 태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요가 없고 집착도 없고 불쾌감도 없고 그렇게 돼야 그게 잘된 거지. 내가 그런 고비를 당했는데 종범 스님한테 내가 종범 스님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한번 내가 물어보니까 종범 스님도 당했다더만. 당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내가 아,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뭐라고 부처님 법문을 전달하면서도 혹가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걸 내가 종범 스님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알았지요. 퇴전한 사람이 풍 나와서 막 욕설을 막 퍼붓고 막 퇴전한 소리 들어가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패를 부리는 사람. 그래도 태연해가도 동하지도 않고 의지한 바도 없는 해탈문을 얻고 보은 장엄당 천왕은 부처님의 적정경계에 들어가서 광명을 널리 나타내는 해탈 법문을 얻고 명칭광 선정진 천왕은 자신이 깨달은 바 곳에 머물러가지고 자기가 깨친 자리에 있어가지고 끝없는 광대한 경계로서 광대한 경계라서 원래 마음이라서 끝없지 않아요. 끝없는 광대는 마음보다 더한 게 없어요. 허공도 광대 무변하지만은 마음은 더하지요. 그래서 끝없는 광대한 그 깨달은 마음의 경지, 그 경계로서 소연하는, 소연을 삼는 해탈문을 얻으시니라. 소연이라서는 그것으로 바탕을 삼는 거죠. 바탕을 삼는 게 소연이라요. 우리가 공부하려면 책이 필요하지요. 하암경 볼 때는 하암경책이 소연이 되잖아요. 어디 갈 때는 차를 타고 간다면 차를 타고 가니까 차가 소연이 된 겁니다. 그와 같이
광대의 경계를 가지고서 소연을 삼는 소연법으로 삼는 해탈문을 거둡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